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엊그제 7월 9일 일요일 대낮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버스가 승용차 뒤를 들이받고 결국 그 승용차가 깔려버린 참사였는데요. 반복되는 대형 차량 사고 유형을 보면은 하나같이 비슷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우선협상 대상자에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공사 직접 고용과 자회사 설립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항공사가 앞으로 정규직화할 인력은 만 명 정도인데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나일스 바클리의 크레이지 띄워드리면서 2017년 7월 1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9일 오후 2시 42분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한 50대 부부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이 숨진 50대 부부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남편이 봉제 일을 하면서 투석을 받아왔는데 주말에 나들이를 자주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기분 전환할 겸 나들이에 나섰다가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역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덮쳐서 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4명이 그대로 숨져버렸죠. 그리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보면은요, 판박입니다. 이번에도 버스 운전기사가 졸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니까 졸음운전 방지 대책에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오늘 장영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뭐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나온 영상들 뭐 연구원님도 보셨을 텐데 이번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버스 특히 이제 한물같이 3종 차량들은요 차량 크기가 일단 크기 때문에 예. 이제 피해 심도가 높고 이제 치명적인 그 이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데 이번 사고도 뭔가 좀 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그 봉평터널 앞에서 승용차가 그 대형버스에 받치는 사고도 그렇지만 이번 사고도 역시 승용차가 그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처참하게 찌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졸음운전의 경우는 그 제한속도인 거의 뭐 이번의 경우는 그 경부고속도로 해당 사고 구간이 시속 80km니까 그 정도로 달리다가 그대로 받치면은 어떤 차량이 있더라도 그 정도로 찌그러지겠다 생각은 드는데 네. 보통 승용차가 앞에는 그래도 좀 튼튼하게 안전 대책을 세우는데 뒷면이라든지 상층부는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프레임 자체가 예. 뒤쪽이라든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지대가 약하기 때문에 충격을 그대로 이제 와닿는 그런 형국이긴 합니다. 예. 한 언론이 분석한 걸 보니까 266톤짜리 쇳덩이가 승용차에 들이받친 셈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 그 정도 충격이면은 어떤 차가 거기 서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치명적이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자, 해당 버스기사 조사를 해보니까 눈 떠보니까 사고가 나 있었다. 결국 졸음운전을 시인한 셈인데요. 네. 다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그 사고 발생 시간이 오후 이제 2시 45분경이었죠. 예. 그 원래 졸음운전이 제일 취약한 시간대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정도입니다. 이제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 충돌 직전 속도가 이제 전혀 감속되지 않고 예. 그대로 이제 돌진하는 즉 브레이킹을 하지 않았다. 그 전방을 주시하지 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졸음 운전의 대표적인 이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구간이 그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견인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상습 그렇죠. 정체 구간이라서 추돌 사고가 많잖아요. 네. 아,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졸음운전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면은 추돌사고 큰 인명피해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뭐 아까 설명드렸던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지난해 7월에 발생한 거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역시 또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노인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네. 졸음운전을 대비해야 한다 해서 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될까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보면요. 그 졸음운전은 생각보다 이제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운전자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도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전날, 운전하기 전날 음주라든지 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아침에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핸들을 이제 잡는 경향이 높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삼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분들이 갑작스럽게 몸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번 이제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도 기사의 어떤 그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뭐 없을 정도로 기사님이 없을 정도이다 보니까 원래는 예. 2.4명 한 대당 2.3명 정도의 기사님이 필요한데요. 오히려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그럼 세 번째는 이런 대형 사고가 이어지는데 사회적 이슈화가 되지만 실제로 제도 개선까지 가는 그리고 실제적인 그 환경을 개선하는 데까지는 아직도 좀 뭐 모연한 아직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예. 정책적인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올해 초에 그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버스 운전 기사들 뭐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행을 하면은 15분 이상 쉬게 하고 마지막 운행으로부터 최소 8시간은 쉬도록 그 다음에 8시간 이후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단말기상에는 문제가 없도록 버스 회사들이 다들 조치를 잘한다 그래요. 근데 네. 실제로는 단말기상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좀 뭔가 추후에 뭐 조사라든지 감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운행 기록. 기록계라고 예. 디지털로 된 운행 기록계가 있습니다만 거기 개인 정보라고 그래가지고 운전기사 분들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가 없는 차원에서 그걸 운행 관리자조차도 마음대로 관리를 하기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픈을 못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예. 좀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 한 대당 2.3명 그게 이제 안 되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시간을 보장한다 한들 실효성이 있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난 5월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졸음운전과 관련한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화물차 운전자분들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실태와 요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최근 3년간 사고 통계를 봤더니 그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오히려 같은 졸음이더라도 치사율이 2배 이상 높다고 아. 나왔고요. 운전자분 한 5분 가운데 한 분 정도는 수면장애, 수면무호흡증 같은 그런 질병적인 요소에 의해 가지고 졸음운전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정상 운전자에 비해서 졸음운전 경험이 2.4배가 높았고요. 그리고 또 사고가 날 뻔한 경험 또한 2.6배나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제 주로 운전하는 그 삼용 운전자분들의 졸음 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졸음 운전 그만큼 위험한 것인데 다른 뭐 음주 운전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사실 그 위험도가 잘못 알려지거나 덜 알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런 주제를 삼은 것인데.
그 버스 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시선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이탈한다든지 했을 때 경고를 울려주는 뭐 아니면 손목에 부착된 장치에서 진동이 울린다든지 그런 장치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시연 영상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 뭐 자동 비상 제동 장치 같은 것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달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버스는 내년부터 그리고 화물차는 내후년부터 생산되는 차량의 의무화가 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차선 변경, 차선이 벗어나는 버스 트럭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의무화되는데 뭐 계도 기간도 있고 의무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또 비싸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많이 버스가 돌아다니게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당장 네. 어떻게 도입이 안 될까요?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운전자에게 자극을 줌으로써 졸음을 깨우는 방식이죠. 예. 기계적인 첨단 안전장치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저도 이렇게 사업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도저히 졸리기 시작하면은 졸음이 오면 쏟아지면은 아무리 깨워도 그냥 뭐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예. 졸음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이제 휴게소에서 들러서 가수면을 20-30분 정도를 이제 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 그렇죠. 뭐 졸음에는 장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버스 기사들의 운전, 운행 스케줄을 보니까 이게 졸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진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번 노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 장거리 노선이다 보니까 이제 정체 구간도 많고 예. 문제는 회차하는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만 지키지 못함으로써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출발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휴게 시간 보장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제가 뭐 비상 자동 제동 장치 같은 것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존 차량에다가 추가 설치를 하려면 3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네.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대량 생산이 되고 가격이 싸지면서 널리 보급되면은 많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앞차와의 거리도 유지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이제 자동 제어 장치 시스템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요. 또 현실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만 특히 앞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장치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운전자분들의 자체 컨디션이라든지 피로 그리고 어떤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됩니다. 예. 그래서 운전자의 어떤 수면 장애 진단과 같은 그러한 건강 관리 차원에서 이제는 국가도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뭐 대형 버스에서 원인으로 밝혀진 졸음 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장태경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법인 택시기사 안정훈입니다. 2011년 이후 6년 만에 정복을 입게 됐는데요. 보니까 깨끗하고 단정하니 안 입는 것보다 입는 게 좋죠. 시민들이 봤을 때 복장이 불량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정복을 입게 됐습니다. 스티커를 번호를 붙여서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게 1번 디자인이 제가 봤을 때도 그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권색 바탕의 우아래로 그게 선정이 됐어요. 9월쯤에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활동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은 하지만 신뢰감이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기사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에 갔을 때 태웠을 경우가 있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거스름 돈, 나머지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돈을 떠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야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취객분들이 굉장히 힘들지요. 짜증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도 그냥 안전하게 모셔다가 지르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정복 있고 서비스 차원에서 또 열심히 고객분들한테 신뢰감 있게 다가가겠습니다. 고객분들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목적지 도착하면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안정훈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택시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근무복 법인 택시에 한해서 이제 정복을 입게 됐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예전에는 정복을 원래 입었었어요. 법인 택시 기사들이 2011년 고쯤까지는. 근데 2011년 11월 당시인가요? 그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서 복장을 자유롭게 입어라 이렇게 해서 뭐 기사님들이 자유롭게 개인 의상을 입었죠. 근데 또 이번 9월부터는 의무적으로 법인 택시에 한해서 이제 개인 택시가 아니라 법인 택시 운전기사들이 근무복을 입게 됩니다. 지금 디자인을 몇 가지 정해놓고서 뭐 설문조사도 벌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9월부터는 이런 택시기사님들의 복장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택시기사는요. 8월 중에 또 와이셔츠 한 벌씩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그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면은 또 본인들도 운행하면서 기분 좋으실 것 같고요. 고객분들도 왠지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안정훈 기사님께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원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블링크의 베티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오늘은 장어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요. 이어서 서울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고 듣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장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장어. 네. 자, 여름철에 또 장어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보양식으로 많이 알려진 음식인데 글쎄요. 장어를 먹으면 진짜로 힘이 불끈불끈 날까요? 사실 장어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이에요. 예. 100g당 단백질 함량이 24g이나 될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음흠. 하지만 지방 함량도 15g이나 되기 때문에 예. 열량이 좀 높긴 한데요. 그래도 그 지방의 대부분이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지방은 아닙니다. 음흠. 따라서 더위로 입맛이 없어서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쉬운 여름철 건강에는 정말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장어 전문 요리집 가서 자주 네. 드시던데 네. 저는 약간 좀 비려서 찾아 먹는 정도는 아닌데 예. 교수님 장어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가끔 먹고요. 네. 특히 저희는 둘째 아이가 좋아해가지고 둘째 아이 덕분에 예. 개 먹이느라 가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실례하지만 둘째 자제분이 아들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알아보는군요. 특히 남자한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어가. 네네. 실제로 그럴까요? 아, 사실 그 장어는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예. 남녀 모두에게 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하. 하지만 장어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남성의 어떤 성기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음흠. 하지만 전반적으로 영양 균형을 맞추게 되니까 몸의 모든 기능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아하.
뭐 그것 때문에 장어를 먹겠다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군요. 네. 아, 그런데 장어가 민물장어가 비싸잖아요. 사실은. 아무래도요. 예.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내려가서 예. 많이 먹게 되겠지만 네. 그런데 콜레스테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이 100g당 15g이나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사실 장어 100g에 지방 15g이면 열량은 꽤 높은 편이긴 한데요. 예. 이 지방 중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포화 지방은 3g에 불과하고요. 아하. 나머지 지방은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따라서 그 장어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높인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자주 아주 많이 먹는 분 빼놓고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장어를 그래도 몸에 안 받는 분들은 네. 장어 먹으면 글쎄 뭐 그다지 몸에 효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소화도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될까요? 우선 그 열량이 높고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해서 섭취 열량을 제한해야 되는 분들은 드시긴 드시되 양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특히 드실 때 채소를 충분히 곁들여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고단백이고 고지방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잘 못 시키고 거북해하거나 배탈이나 설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 장어는 제한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장어를 뭐 성인 남성들이 먹을 때는 보통 그냥 먹기보다는 술안주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소주에다가 얼큰하게 취하면서 먹게 되는데 두 가지의 조합도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제 음주는 당연히 과음하면 건강에 안 좋고 또 그때 같이 먹는 그 장어 안주도 역시 열량이 높아지니까 예. 한꺼번에 또 열량을 같이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끔 하시는 술자리의 안주라면은 그래도 이 장어와 채소를 곁들이고 양을 제한한다면 안주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안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어 집에 가면은 채소를 많이 주는군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상추도 많이 집어 먹고 당근도 많이 먹고 채소를 또 적당히 같이 섭취해야겠습니다. 예. 아 장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러면 나는 다른 생선을 먹어서 몸보신을 하고 싶은데 어떤 네. 게 좋을지 모르겠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 식탁에 흔히 올라오는 생선들이 다 정말 보양식급입니다. 뭐 고등어라든지 갈치, 조기, 가자미 이런 우리가 흔히 먹는 생선들이 DHA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단백질도 많기 때문에 예. 보양식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그런 좋은 식품입니다. 음흠, 뭐 종류 가리지 말고 생선은 다 좋다. 네. 자, 그 외에 이제 7월이 들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왔는데 이럴 때 또 여름 보양식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보양식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보양식은 더위로 입맛이 떨어질 때 드시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서 영양이 고루 들어있는 거면 무엇인지 좋은데요. 예.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삼계탕, 국물만 많이 안 마시고 그다음에 콩국수, 또 초계탕 이런 여름 보양식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콩국수는 보양식으로 딱히 찾아 드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원해서 드시는데 어떤 성분이 좋을까요? 왜냐하면 그 국물이 콩을 가른 거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식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국수를 그냥 그 육수에 말아 드시는 것보다도 훨씬 건강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삼계탕이나 초계탕, 장어 같은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깔끔하게 콩국수 한 그릇 드시는 것도 좋을 예.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름철 몸보신 특히 장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송동구 서울숲 옆에 가면은 삼표 레미콘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음과 교통체증,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았다고요? 네, 8만 명 넘게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부지 이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최대 수건 사업으로 꼽혀왔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신의 임기 안에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문제를 결론 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후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서울시와 성동구,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 운영사인 삼표산업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오는 2022년 7월까지 공장 이전과 철거를 마치고 공장이 사라진 2만 7천여 제곱미터는 공원으로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4년 애초 계획의 3분의 2 규모로 축소 조성됐던 서울숲이 비로소 원래 청사진대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 공장이 옮겨지고 이제 공원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잠정 합의네요. 네, 원래 서울시는 어제 오전 10시 시청사에서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과 레미콘 공장 이전에 합의하는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협약식을 불과 30분 앞두고 행사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사이의 협상과 관련해 추가 조율이 필요해 협약식을 잠정 연기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인데요. 서울시는 이미 큰 틀에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깨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은 이전에 따른 보상 비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대체 부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협약식 연기가 공장 이전 무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8만 명 넘게 서명하신 분들은 또 걱정을 많이 하시겠군요. 자, 그리고 서울 최초의 지하 경전철 개통 시기가 조정됐다고요? 네, 북한산 우이역을 출발해서 신설동역까지 11.4km를 잇는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개통일자가 오는 9월 2일로 미뤄졌습니다. 원래는 이달 말 개통할 예정이었는데 한 달여 늦춰진 겁니다.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간격을 조정한 게 개통 시기를 연기한 이유입니다. 애초 출퇴근 시간 운행 간격을 2분 30초로 계획했는데요. 시운전을 해보니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승하차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겠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 간격을 3분으로 늘리면서 추가 시운전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오는 9월 개통될 우이신설선은 한 열차당 객실이 두 칸이고 기관사 없이 무인으로 운행되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개통 초기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임시로 역무원을 두고 3년째부터는 역사를 무인화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시 공공자전거죠. 따릉이, 하얀색 자전거인데 요즘에 이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따릉이가 더 늘어난다고요? 네, 지금은 11개 자치구에서만 따릉이를 탈 수 있는데요. 하반기엔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에서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전거 수도 5,600대에서 2만 대로 대폭 늘어납니다. 또 다음 달이면 주한 영국 대사관이 자리에 끊겨 있던 덕수궁 돌담길 100m 구간이 60년 만에 보행길로 복원됩니다. 서울시가 하반기 주목해야 할 33개 정책을 소개했는데요.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 입양 등 동물과 관련한 갈등을 상담하고 교육까지 맡는 전국 최초의 동물복지지원센터 개장 소식이 눈길을 끕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종합센터 모두의 학교가 금천구에 들어서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 오늘 서울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홍주희의 기자였습니다. 수도권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조지 오스본의 Goodbye to Romanc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body's having fun, except